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광역동 폐지를 두고 부천시가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조용히 부천시장은 광역동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민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광역동 폐지, 주민들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나오셨고요. 정진욱 뉴스원 기자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뭐 선거 전부터 후보들 간의 어떤 공약, 그 다음에 민산 8기 등장 이후에도 공약 관리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 광역동 폐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에서 계속 복원을 과거로 회귀하는 걸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일단 불편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 행정기관이 너무 멀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주민자치가 훼손됐다. 즉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한 2만 명 정도 규모여야 되는데 이거를 대략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주민자치하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는 이제 그 전국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예를 들어서 대장 신도시에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면 인감증명을 떼야 된다. 그럼 인감증명을 떼러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를 가는데 갔더니 거기는 안 떼어준더라. 딴 데로 가야 된다. 이래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광역동 통폐합 할 때 당시를 돌아보면 뭐 행정 효율성, 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비용에 대한 편익성, 뭐 여러 가지 장점을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우리가 진행했던 기억을 제가 네, 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편리함이 없었던가요? 뭐 기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 사회복지 분야였고 나머지 이제 뭐 행정 처리 시스템이야 이제 효율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그럼 과연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즉 그때 내세웠던 게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그럼 원스톱 서비스라면 주민들의 느낌은 행정동 광역동에 가서 자기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을 제시하면 그것이 바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한 똑같이 다시 또 시로 갔다 오는 결국은 원스톱 서비스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였고요. 물론 이제 일 광역동 일 청소 체계는 행정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아마 효과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건 똑같아요. 누가 수거에 가든 시민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광역동 중에서 쓰레기 체제를 개편한 것은 뭐 정치적인 의도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그 정부에서 좀 그 지난 장덕천 시장 이전에 김만수 그렇죠.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지금 이제 문제점을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저 이게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런 시선이 남는 걸까요? 일단 이게 이 광역동 자체가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부천시는 약간 개혁적인 성향, 행정적인 것도 개혁적인 성향에서 가 있는데. 일단 실무자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때 당시 이게 잘 될 줄 알았다. 일단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획기적이기도 했고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면 이게 만약에 잘 된다 하면 전국으로 많이 벤치마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용역도 시행했고 이렇게 해봤는데 한 번 더 커플 뒤집어 보면 부천시가 과연 이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형식적인 용역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드러나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7월 29일 날 부천시 주민자치 주최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 나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의견 수렴 대상 범위를 시민이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라고 했지만 주민과 공무원은 설문조사를 선취적인 면담조사만 맞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주민들이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부분은 어쨌든 의견 수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려면 계좌 이체를 하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르신들 같은 이런 계좌이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직접 은행을 가시니까 만 원짜리도 10만 원짜리도 은행 가서 이체하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 세세한 것까지 좀 분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도 뭐 행정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어떤 동의 과정을 통해서 했을 텐데 당시 물론 주민들도 기대하는 바를 좀 믿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 주민들도 어떤 의견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뭔가 문제적인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형식적 절차는 다 갖췄겠죠. 뭐 설명회도 했고 공청회는 없었던 것 같고 설명회하고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 다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당시에 부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뼈아픈 거로 남고 있습니다. 즉 이게 과연 그 당시 시민단체의 의제 설정 능력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안 됐어요. 문제는 주로 뭐였냐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막 마음 아픈 게 있는데 그 당시엔 주로 결국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는 제기됐더라고요. 근데 다만 문제 제기도 결국은 지자체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 위주였지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상승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뭐 다뤄지지 못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일단 겪어보고 나니 또 우리가 체감했던 일들이 더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자, 행정 효율화 면에서는 주민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단 시민들이 요구한 그러니까 시민적인 측면을 보면은 시에서 얘기한 거는 현장 위주 역할수행 및 민원체 대응성이 좀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한계 광역동의 한계 청소업체 연계해서 생활폐금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가 강화됐는데 이 광역동과 사회복지 시간을 1대1 매칭을 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리고 통합동 26개 행정공간을 주민 소통광으로 재배치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전환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했고 또 광역동장 역할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 행정적인 효율적인 것도 무인 민원 발고 이용도 해서 어쨌든 빨리 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재난 상황에 시속 대응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조용히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코로나19 그 이번 폭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 광역동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난 상황에 있던 행정 즉시 작동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들을 위한 주민자치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기존 36개 동 체제에서는 단위별로 촘촘한 네트워크가 자치 활동으로 방역이나 재난 대응이 체계적으로 가능했는데 이번에 광역통제가 되면서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파악하는 기능이 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일단 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저도 듣다 보니까 눈이 좀 시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들도 동참을 하면서 겪었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뭔가를 될 수 있겠다고 했지만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이 노인분들 그리고 이 사각지대,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그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광역동장한테 큰 역할을 주지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의 그 체계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고 물론 또 예산을 최초에 시행했을 때 27억 정도 인건비 예산이 인력 재배치 등에 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면 예산을 감소시킨 것인가 그 부분에서 한번 지적해 볼 부분이 있고 이거 광역동 시험을 시행했다가 100억 정도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복원하려면 그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 넘겨졌기 때문에 이 행정 소모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 한켠 쪽에서는 자기의 자리가 또 다시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속내도 비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좀 복잡한 시선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동장 권한 아까 이제 권한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됐는데 광역동 동이 이제 광역이 되면 그 동장을 맡는 역할의 권한도 커지는 거고 그 권한이 커지면 주민들을 대신하는 어떤 대표성 뭐 여러 가지들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의도와 좀 달랐습니까?
그 제가 방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그 토론회 발제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 색스피어의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걸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소위 천상계, 즉 요정들이 얘기했던 이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했지만 막상 우리 직능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게 표출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광역동장 기능이 강화됐다. 저는 이제 오정동 광역동장이 곧 그만두시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해 보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번 폭우 시기에 자, 동장님이 그럼 빨리 특수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써서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광역동장한테 책정된 업무 추진비는 1년에 2천만 원이 채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부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하는 건 1,500만 원, 대민하고 할수 있는 건 360만 원. 이게 다더라고요. 이게 이번 수해 복구 시에 광역동장이 그러면 5개 동 과장들한테 바로바로 지시를 내리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는 그 토론회에서 얘기했듯이 직급 4급만 11명이 늘어난 것뿐이지 실제로 역할은 거의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자꾸 문제점들을 들추고 있는데, 개선하기 위한 부천시의 노력도 좀 있었잖아요. 뭐 TF를 꾸려서 뭐 대응을 한다든지, 뭐 진전이 없었습니까? 어쨌든 이게 어쨌든 2년 동안 시행을 하면서 12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 파악 개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시에서 일단 전입 신고, 인감 신고 거리감에 대해서는 일단 이 기존 일반동에서 처리 가능했던 전입 및 인감 신규 변경 신고를 거주지 관할 광역동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해서 이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제가 필요하게 돼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감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어요. 부천시가 건의를 했는데 이 행안부가 규제 재산권 보호 등 이유로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걸 판단했는데 그래서 부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거부한 건 아니고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 어르신들이 버리는 문제에 있어서 돈을 계좌 이체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키오스크라는 이런 부분을 도입하고 싶었지만 이 비용조차 너무 비싸서 도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행정에 대한 이런 소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아까 그 재난 서비스와 또 지금 이제 광역동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기간이었고 공교롭게도 그리고 최근에는 수해도 있었고 이런 걸 지켜볼 때 돌아볼 때 이게 불리한 구조의 시스템인가요? 저는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자꾸 뭐 개선을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개선해도 안 되는 게 이건데요. 예를 들면 보자고요. 코로나19 당시에 코로나19 환자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해요. 그러면 10개 동별로 발표합니다. 그럼 제가 사는 곳이 오정동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광역동도 오정동. 근데 일반동도 오정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오정동에 예를 들면 100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가 옵니다. 야, 너희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 오정동에는 오정동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정일동, 원정이동, 신흥동이라고 하는 4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응으로 나온 게 권역. 옛날에 구청별로 원미 권역 몇 명, 오정 권역 몇 명, 뭐 소사 권역 몇 명.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뭐지? 과연 우리 동네에 과연 어느 정도의 코로나 환자가 있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마찬가지로 수해 시기에 동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룹들이 있다. 주민자치 얘기하시겠지만 그 그룹들이 많이 와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발로 움직일 수 있는 제가 통장을 겸하고 있는데 통장들도 한 동에 막 50명, 1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회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그동안 우리가 뭐한꽤 오래 했죠. 그렇죠. 구축해 내온 것들이 요번에 이제 불과 한 2년 사이에 뭐 역행한 모습들이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조례로 봐서도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마을자치회라는 걸 또 뒀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10개 동으로 갈 거면 10개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36개를 그대로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회를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 마을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소위 뭐 심사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끝나버린 거죠. 즉 예. 주민자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해야 예. 되는데 그럴 것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복원을 뭐 하는 공감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지금 고민 중이잖아요. 네. 일단 복원할 때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할 텐데 네.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일단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허락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여서는 어떤 조례나 개정,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현재 이거는 부천시가 먼저 나서서 광역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또 복원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항이 아닌데 왜 네. 이걸 다시 했는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또 이 주민 민간 어쨌든 협의체에서 결정이 돼 보지만 이 원미 소사 오전 이 없어졌던 이 세 개의 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광역동에서 기존에 있던 낮은 동을 다시 복원해서 할 건지.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공간 재배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존에 구청을 썼던 건물이 이제 네. 다른 분들이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어디다 옮겨야 되는지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00억 이상에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다 모든 게 시민들의 혈세로 나가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시 거꾸로 원복이 되면서 시민세 또 투입되는 굳이 예. 넣어도 되지 않아도 돈이 또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이 광역도 철저가 변환이 되면서 그래서 예비군 같은 경우 다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 전시사항이라든지 지금 을지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동에 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원복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광역동이라는 이 하나로 나비효과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좀 다시 한번 더 토론해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 조영익 부천시장은 취임 이후에 뭐 인수위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의견을 자세히 듣고 청취하면서 해법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그렇죠.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언제까지 듣고 언제까지 좀 결론이 날지 좀 궁금해요. 저도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예. 토론회에도 예. 참석하고 내 민간 단체가 추진하는 데서 제 발제도 하고 했었는데.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드린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가 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매몰 비용에 대한 걱정은 저는 사실 너무 과대 포장됐다. 결국 기존의 것을 환원하는 문제고 기존에 물론 그래도 광역동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들어왔던 여러 단체들을 다시 내보내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 발생하지만 그게 상당한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정말 추진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야 우리 자리가 그러면 4급 서기관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그건 기우다. 아마 지금 4급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준비하는 그룹들이 쫙 있습니다. 이게 광역동이 당장 내년에 복원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시에서는 아마 2024년 1월을 아마 목표로 상정하는 것 같은데 예. 그 기간 동안에 다 자연적으로 정리됩니다. 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필요하다. 어쨌든 필요한 거건 근데 그건 우리가 어차피 감내에 대한 시민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자로서 우리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매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꼭 짚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명확해야 된다. 아까 이제 디지털 뭐 취약자 얘기하셨지만 그런 예. 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수요자가 행정개편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지 국가에서 시행했던 무슨 뭐 혁신 읍면동제다 예. 이런 걸로 해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천시가 복원 방향과 방법 또 계획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